우리가 낮 동안에 많이 졸리거나 피곤한 증상이 있어서 일반적인 검사에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야간 수면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보면은 상업적인 트럭 운전사의 경우에는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 정기적인 진료를 추천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졸리운 원인으로서 야간 수면장애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수면 동안에 10초 이상 숨을 멈추는 증상이 1시간에 5번 이상 있을 때 수면 무호흡증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러한 횟수가 15번 이상 있을 때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면 무호흡증으로서 진료와 치료를 요하게 되겠습니다. 수면 중에 산소가 떨어지고 수면 분절로 인해서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당뇨, 비만 등의 원인이 됨으로써 대사성 질환의 원인 질환으로서 치료를 요하는 중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문진을 통해서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되게 되면 야간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서 1시간 동안 얼마나 수면 무호흡이 있는가를 측정하게 됩니다. 먼저 비약물적인 요법으로서 우리 체중 감량이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을 빼는 게 코골이의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실제로는 코를 고는 것이 살찌는 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누워서 자는 방법이 코를 고는데 좀 예방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효과가 없을 때는 구강 내 양압기라든지 치과적인 덴탈 디바이스, 그리고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수술적 요법이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표준 치료로 알려져 있는 비강내 양압기는 비용으로 해서 선뜻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보험 및 적용의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자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수면 시간과 수면 주기가 중요하며, 이러한 수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중 조절, 검주, 적당한 운동 활동이 수면에 중요합니다.